연습은 다오가 잘 보여줬거든요. 어쨌든 1위 싸움이라 유현석 선수만도 충분히 된다는 것을 봤으니까. 네. 무한 부스터 역시 무한 부스터든 아니면 그냥 스피드전인 건 유현석 씨의 클래스는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무한 부스터 빌리지 고가의 질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위로 들어오는 네.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승리자입니다. 카트 인문 트랙이죠. 역시 유현석 선수 앞으로 잘 치고 나갔고요. 전대웅 선수가 오늘은 유현석 선수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무너진 자존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를 만들어 쓸 수 있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현직 선수들인데 네. 일단 김광인 선수가 감을 좀 잡으면서 바깥쪽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네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선두권 합류를 했고요. 김대겸 해설위원은 이미 우리들의 내리 속에서 펼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황색 아래쪽 7번까지 쳐져 있고 지금 붉은색과 파란색 팀을 대표하는 컬러로 유현 선수와 전대웅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광인이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역시 무한 부스터 부스터 타임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유현 선수의 저 라인 블로킹 대단하죠. 자, 저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중위권 싸움은 한번 혼전장상 머리 쪽에서 한번 실수를 하면은 뭔가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가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전대웅 선수가 거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역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기 한번 하고 들면서 다시 한번 꺾어야죠. 자, 이쪽까지 안 돼요. 이거 준비가 예. 됐네요. 준비가 네. 돼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전대웅이 일단 김영환 선수가 안쪽 좀 들어올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김영환 선수 사실 거의 마지막 구간이 돼갈 때 전대웅 선수가 이 코스로 과감하게 진입하면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영 선수가 오히려 거리를 벌리고 있어요. 네, 실수 한번 하게 되면 오히려 김경환이 위쪽? 네. 김경환 선수 또 같은 팀입니다. 배치 같은 팀. 김경환 선수가 전대웅이 해결이 안 되면 나라도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직선 코스로 위쪽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유현 선수에게. 자, 이제 언덕 구간에서 교분 구간으로 파고들면서 한번 또 파고들겠죠. 자, 마지막 남은 기회가 얼마 없는데요. 일장 안쪽 그인덕 뒤쪽 유영혁 예, 유지합니다. 대단합니다. 김경환이 한번 미나요. 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완벽하게 파고들었고요. 김경환 꺾으면서 현역 현역 선수를 제칠 뻔했는데 아깝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만 없다면 유영 선수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유영혁 야, 처음에 스타트부터 마지막 피니시 라인 총각까지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완벽한 철벽 블로킹으로 팀원들도 감탄할 만한 김대겸 해설위원이 굽신굽신하죠. 버스 완전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유현 선수라는 기사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뒤쪽에서 편하게 관람하고 있어요. 맨 뒷자리 다섯 자리에 그냥 일자로 누운 듯한 느낌이죠. 네. 자, 그만큼 유현 선수가 지금 팀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반면에 나머지 선수 오늘도 김경환 선수 지금 김대겸 선수의 후계자라고 불리고 있는 김경환 선수가 꽤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대웅 선수도 사실 세이브 프로에 적응이 돼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바디에 조금 적응에 대한 난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예전 이 바디이기 때문에 이 바디에 대한 그 대응 능력이 기존의 컬러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네.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유현 선수는 적응을 굉장히 잘했고 네. 반대편에 있는 그 전대웅 선수는 조금씩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이버 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9년 전, 10년 전 바디이기 때문에 네. 네,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까 저 선물 받아가신 9살짜리 우리 소년 네. 그분이 태어났을 때 네, 출시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서가 깊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화면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일단은 그 확실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삼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쵸? 약속. 김강일의 후계자 카트완제 김대겸이라고 외치는 바로 이분께도 저희가 준비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본인의 상품을 만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께 저희가 주어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세트 두 번째 트랙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템 팀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네, 아무래도 무한 부스터와 아이템 팀전에서는 다오 팀이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었고요. 네, 사막 지옥의 모래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아이들 팀전에서 다우가 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어도 배지의 전략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전대웅이 먼저 갑니다. 네, 그러면 조현진 선수 역시 초반에는 달리는 선수보다는 2위, 3위 상위권에서 서포트 해주는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많이 쓰인 아이템이 바나나를 뿌리면서 위쪽 올라온 전대웅. 네, 김경환 선수의 서포트 그리고 전대웅 선수는 아래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자, 아직까지 전대웅 선수가 마크가 안 되고 있는데 유현혁이 바로 뒤쪽으로 좀 치열하고 있어요. 바나나! 바나나 방어. 네. 묶였고. 물폭탄 제대로 쏴. 미사일 선에 미사일 돌았습니다만. 네, 뜨지는 않았고 그냥 미끄러졌고요. 자, 그 사이에 전대웅 위쪽 올라갔습니다. 이거 서포트 안 해주면 일이 뺏기는 거 시간 문제죠. 아, 뒤쪽에 서포트 가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자폭 써놓고 일부러 알키 버튼을 연타를 하면서 상대방만. 시켰네요. 자, 아직까지 하지만 두 번째 막히면 천사우드로 전대웅이 전대웅 선수가 천사 쓰고 자폭을 한번 쓴 것 같죠? 자, 그리고 자신을 당겨주면서 조현준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난전! 그러네요. 조현준 선수가 오늘 화면에 많이 안 잡혔었는데 이제 보여줄 때가 됐죠. 약간 멉니다. 자석! 조현준 한번 당겨주면서 올라왔고 전대웅 선수가 일단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세 번째 트랙 김대겸이에요. 김대겸! 김대겸? 네, 김대겸! 김대겸! 자폭! 김대경! 다시 한번 꼈고! 전대웅 맞았지만 그래도 앞쪽으로 나갈 수 있고요. 갔다 김대겸이 사실 1등을 한번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가까워요. 거의 9년 만에 조현준과 김대겸이 나란히 달리고 있네요. 네! 야. 여기 김대겸과 조현준! 앞쪽으로 대마왕에 대한 대비 부족하죠. 김대겸이! 김대겸이 카트리그 10년 동안 함께 왔는데 10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잘했어요. 김대겸. 사실 1위를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김대겸이 타초한테 김대겸이랑 이런 취업으로 받자마자 1등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김대겸 살아있는 전설 중의 전설 카트리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김대겸 해설위원의 활약을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경기는 전대웅 선수가 거의 잡아놓은 상황에서 김대겸이 따내면서 또다시 다오 블루팀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다오팀으로 지금 많이 기운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경기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개찐팀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김대겸 해설위원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배지팀이 김이 좀 빠질 수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럴수록 네. 박수가 필요합니다. 배지팀을 위한 박수. 파이팅 넘치게 응원해주시면 바로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트랙은 스피드 팀전으로 또 넘어갑니다. 네, 스피드 팀전에서는 역시 배치 팀이, 누구보다 성승헌인가요? 송승헌보다 성승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송승헌 씨는 여기 안 계시니까. 쇼블랙 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트랙이 준비가 됐습니다. 세 번째 트랙 스피드 팀전 아이스 설산 다운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리그에서도 쓰인 적이 있었던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트랙이 되겠는데요. 아주 네. 어려운 트랙이 되겠습니다. 세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타가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김대겸이 갑자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네, 김대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네요. 김대겸. 이게 무슨 일이죠, 김대겸? 그런데 제자인 김경환 선수가 바로 따라붙고 인파이터 장착했고요. 김대겸. 자, 하지만 여전히 유영 선수가 뒤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겸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유영은 네. 2위. 무리해서 인코스를 파지 않고 넓게 돌아가면서 1위를 유지하는 플레이. 왜냐하면 유영혁이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자, 사이에서 일단은 전대웅이 주거하는데요. 유영혁 사고 사제지간의 대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김경환 김대겸의 후계자 김경환의 뒤쪽에서 여기서 김대겸이 밀리면서 자, 부스터를 김대겸이 하나 손해를 봤네요. 김경환 선수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스터가 이제 두 개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 지역인데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 사고 많이 나거든요. 네, 김대겸 선수 가 지금 약간 무리해서 부스터를 쓰는 바람에 조금 더 떨어 김대겸 유영혁 그 사이에 유영혁 이제 배치가 1, 2, 3, 4위 그렇죠. 만약 1, 2위만 달성을 해도 합산 포인트를 따져봤을 땐 레드팀이 승리할 수 유임덕이 갑자기 밀렸는데요. 마지막에 네, 바로 8위까지 승부 구간에서 떨어지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유영현 선수와 김진희 선수가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동화 김경환 선수가 여유롭게 조현준 선수와 더불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넓게 돌면서 커팅하면서 부스터 모을 수 있도록 팀원들이 서포트를 해줘야죠. 자, 스피드전이기 때문에 그 팀원 간의 그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유영혁이 따라갈 것 같아요 지금. 어, 조현준 가볍게 젖혔고요. 자, 그리고 뒤에 김경환 선수가 앞에 바로 있는데 조금씩 음식 참을 한번 노리고 있는 유영현 선수입니다. 라인 파는 게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안쪽으로 파주고 있죠. 자, 여기를 좀 도움을 주려면 일단 김대겸이네요. 근데 블루 다오 네. 김대겸이 올라왔는데 아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유영현 선수가 사실은 김경환 선수 정도는 잡아주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 야! 아, 유영혁이 아, 야, 이러면은 벤치가 드디어 그렇죠. 이번 트랙을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야, 스피드전에서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벤치팀이고 전대웅 선수가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1위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대웅 잠잠하게 있다가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제 포탈을 터뜨리겠다는 게 전대웅의 힘이 느껴지는 트랙. 네, 이제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네. 전대웅, 김경아, 조현주. 이러면 배치죠. 아, 그렇죠. 1, 2등만 해도 승리하는데 1, 2, 3이 휩쓸었으니까요. 아, 김대겸 해설위원의 초반 역주 좋았으나 약간의 실수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분명히 좀 탄력을 선수들이 점점 받고 있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필요한 것, 게이머의 필요한 것은 잠재되어 있다가 경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8년 전, 9년 전으로 돌아간 듯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벤치팀이 승리를 따냈을 때는 이번엔 다오팀이 또 파이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오팀을 향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오팀. 자, 이제 다음 트랙은 이제 아이템 팀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템 팀전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다오가 거의 다 다 얻었는데요. 아예 싹 다 가져갔죠. 네. 예, 아이템 팀전은 다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김대겸 해설위원이 의외로 아이템전에 이렇게 관심을 좀 보이고 재능을 보이면서 네. 네, 지금 열심히 아이템 팀전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층과 2층에서 또 이 넥슨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 다우팀과 배치팀에게 이 8명 선수에게 크게 힘을 실어주고 계신데 그중에서 배치팀을 크게 응원해 주시는 분. 네. 무결점 전대웅. 그렇죠. 네. 아, 전대웅도 오늘 거의 이제 결점 없는 모습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전대웅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이제는 다음 경기를 한번 만나볼 순서입니다.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트랙 아이템 팀전. 이번엔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트랙이죠. 특히나 경험이 많지 않으면 쇼크업 구간에서 함부로 달려나갈 수가 없을 텐데 아까 화면에 잡혔던 원상원 선수 여기서 굉장한 모습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스터 혹은 자석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쇼크업 구간의 공략이 중요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보다 전대웅이라는 공격적인 이야기. 일단 전대웅 선수를 사실 응원하시는 이 배지 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화살표 이 부등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 뭐죠? 유영이 형 2층에 계신 분인가 같은데요. 유영이 형 어떤 전대웅 전대웅 보단 유영이 형. 아, 이 두 선수가 지금 오늘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네, 이때 꿀성대설 성승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쉬셨어요. 네. 요즘 들어서 정말 굉장히 열심히 방송하고 계시는 우리 선수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축제 현장이니까요. 네. 아, 오늘 글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글들이 좀 많이 띄는데 네. 카메라에 잡혔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또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아마 그분에게도 또 저희가 준비된 상품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 이거는? 오, 누나가 이겨줄게. 아, 위쪽에 계신 분? 위쪽에 계신 분인가요? 위쪽에 네. 계신 분? 조명 때문에 손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 아, 그리 안 보여요. 네. 일단 사진은 좋은데.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 어디? 어디 계세요? 아, 이쪽. 오른쪽 뒤에. 이 두 분. 하나씩. 네, 이 두 분에게도 뒤에. 아, 일단 워낙 자기 그 전화기처럼 배경화면을 놓는다는 것만으로 카트라이더에 대한 그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이 두 분에게도 저희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아이템 팀전.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스쿠너 바디를 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역시 유영혁 선수가 앞쪽으로 잘 치고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세 바퀴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1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달리면서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하면서 이게 언제쯤 한번 쓰자라는 얘기인데요. 아, 번지 유영역을 못 막았고 전대웅 네. 역시 2위. 야, 유영역 전대웅은 아이템전, 스피드전, 무한보스 아무 상관없이 역시, 1, 2위 치열해 네. 달립니다. 역시 카트는 두행이 뒷받침이 돼야만 잘할 수 있다는 대목이죠. 네, 조현준 선수 아주 슬픔의 황태자, 눈물의 황태자 조현준이 아직까지는 중위권에 좀 머물고 있는데요. 아, 김대금 해설위원도 하위권으로 쳐져 있고 뭐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제 첫 랩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돌면서 당겨줍니다. 아~ 전대웅 돌면서 밀어줍니다. 몸으로 밀어주고 아 이건 다오팀은 팀워크가 좋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마왕도 써주고 유현 선수가 약간 밀리게 되면 오! 공중에서 공중에서 그래도 전대웅 선수가 회복이 빨랐고 같이 밀어요. 자석 같이 밀어 유현 같이 밉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잖아요. 이 두 선수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김진희 선수를 더 멀리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네 대마왕 따위는 뭐 전혀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요. 지금 뭔가 떨어지는 건 전대웅 선수는 거의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선수의 이 쌍실드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1위 수성을 할 수가 있죠. 자 1위로 달리고 있는 유영역 뒤쪽으로 네, 내려놓고 전대웅이 달려나갑니다. 자 그런데 전대웅이 자석이고 김진희가 쌍실드라는 건 자석으로 그냥 당길 수 있거든요. 네 당겼나요? 아직까지 없네요. 하지만 전대웅 유영역 뒤쪽으로 나가고 미사일 미사일은 전대웅 선수에게 가져왔죠. 자폭 김장인 본인이 조현준 선수를 일단 타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다시 두 번. 근데 전대웅 그러면서 비슷해졌습니다만 김진희가 너무 앞서 달립니다. 네 파이널 랩이고 거의 다 왔거든요. 김진희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를 김진희가 들어오면서 네. 이번에도 다 옵니다. 지금 전승이네요. 아이템전 전승이에요. 다우팀이 사실 두 번째 라운드 아이템전 사막 지옥의 모래구덩이는 김대겸 일단의 기태물에 그랬고 네. 아 거의 이거는 배치가 이길 뻔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더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기뻐하는 김대겸 해설위원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옆에서 김진희 선수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오팀 아 실질적으로 배치팀이 좋은 장면을 만들다가도 밀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세 번째 세트에 걸린 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차근차근 올리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2세트 5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를 잡아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하나 이제 쫓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스피드 배치팀 파이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레나 올려고 수능 포기했다! 안 돼요! 배치팀 파이팅!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더 점수 많이 나올 거예요. 이분 어디 계세요? 흔들어주세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어디? 일어나요. 아 저기. 네. 저기 수능 포기한 것. 포기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수능 400점 만에 그날까지. 요즘 몇 점 만점이신가 잘 몰라서. 몇 점 만점인가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트랙은 스피드 팀전을 역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2층 분 같은데 2층에 네. 뭐라고 쓰셨죠? 미모의 여성분 전대웅 유영역. 전대웅 화이팅! 유영역 그만이죠! 전대웅 선수를 응원하시는 또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아, 그럼요. 네, 또 여성 팬 여러분들께서 2층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2층 어디죠? 2층인가요? 네. 어디? 아, 저쪽 구석, 오른쪽 맨 구석에 2층에 계신, 네. 자, 이분도 저거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네, 불러드립니다. 네, 불러드립니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분에게도. 그리고 한 분 더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잠시 후에 또 만나보죠. 그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 세트 마지막 트랙 스피드 팀전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진짜 명경기 많이 나왔던 트랙이죠. 그렇죠. 1차 리그부터 야구나고 1차, 2차 리그까지 굉장히 많은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트랙입니다. 특히나 그 초반에 구간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 이런 식으로 김대금이 좀 밀립니다. 네. 아 스피드 팀전이기 때문에 핫산이거든요. 유현 선수가 조현준 선수 바짝 쫓고 있고요. 조현준 선수 역시 유영역의 라인이 매끄럽습니다. 전대웅 자신의 라인을 뽐내기 위해서 안쪽으로 파고들어 보는데요. 뒤쪽인 김강인 몸싸움을 위해서 라인을 약간만 잃어도 유영혁은 거침없이 파고듭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조현준 유영혁과 조현준 야 조현준 눈물의 왕태자가 여기 네. 사막의 왕태자라는 별명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조현준 선수 입장에서 여기서는 내가 짱이었어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존심이 많이 걸리는 조현준 2, 3, 4위가 지금은 배치입니다. 그리고 전대웅 선수 합류했어요.
선두권 싸움에서 분명히 한 번만 실수가 있다면 2, 3위가 파고들 준비를 할 겁니다. 전대웅 밀어줘요. 자, 약간 밀렸습니다만 유현 선수 바로 뒤쪽에 여전히 전대웅 선수가 있습니다.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네. 3, 4위가 레드 배지입니다. 전대웅이 한번 승부를 걸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자, 전대웅 위쪽 올라갔고 유현이 처져있을 때 김경환 선수가 뒤쪽, 그리고 날아오는 선수 아래쪽은 또다시 조현준. 예, 김진희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1위를 가져냈고 이러면 유현석 선수는 2, 3위권 싸움을 해주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2, 3위 아저 뒤에 김경환까지 순위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합산 순위 누가 더 유리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 김대겸이 올라와야 돼요. 김대겸 8위입니다. 아, 일단 다오 팀의 두 명의 선수 김대겸도 좀 쳐져 있고 네. 김강인 선수 좀 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1, 2위를 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1, 2, 7, 1, 2, 7, 8 이렇게 되면 합산 포인트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네요. 김진희 유영혁으로. 자, 하지만 여기서 전대웅이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 낸다면 밀렸죠. 5위까지 김진희가 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한 것은 배지팀이지만 전대웅에게는 자존심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전대웅은 적어도 팀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승리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유영혁이었으니까. 사망한 대자 조현준이 뒤쪽으로 쳐져. 유영혁 전대웅. 전대웅. 자, 1, 2위면 모릅니다. 유인덕, 김진희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 뒤쪽에 바로 붙어있는 선수가 이제 김경환 선수인데 유인덕과 김경환 마지막 코너인데 유영혁이 전대웅을 사고를 낼 것이냐. 전대웅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1, 3, 7, 8이면 레드 팀의 승리죠. 네. 네, 2, 4, 5, 6이 되니까요. 김대겸, 김대겸 리타이어 안 했어요.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스피드 팀전 두 번째 세트 마무리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합산 점수를 살펴드리면 역시 이번 포인트도 1점 차죠. 1점 차로 배지가 따냈습니다. 배지 레드팀의 승리가 됐고 1세트도 3대2의 라운드 스코어였는데 2세트 역시 3대2의 라운드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사치로 지금 다오의 블루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레드팀의 이제 배지가 고비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네.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지 팀에게는 아이템 전환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작전의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것들이 많은 8명의 선수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1세트, 2세트 중간 상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60대 40으로 20포인트를 다오팀이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1세트에서도 30포인트와 20포인트, 2세트 역시 3대2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60포인트와 40포인트 20점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3세트에서는 한 게임 차니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트와 2세트는 트랙별로 10포인트씩 걸려있는 상황이라 지금 6대 4, 60대 40이 됐는데 네. 이제 3세트 1, 2, 3, 4, 5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양팀 현재 주장들의 그 이야기들을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해설위원 뭐 나 걸어오는데 표정이 예, 굉장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세트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예. 일단은 김대겸 선수는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1위도 한번 들어봤으니까. 와, 진짜 레드팀 진짜 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왔대요, 상대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김경환 선수가 네. 현역 때 저렇게 할 것이지. 갑자기 와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자, 그 반면에 일단 조현준 선수 역시 네. 사막의 황태자. 우리가 사막 살짝 나왔었는데 네. 약간 좀 아쉽게 됐네요. 네, 아직 손 뗀 지 너무 오래돼서 못 따라가게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해치지 않는데 점점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 번째 세트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8명의 선수가 물론 레전드고 최고의 모습이긴 한데 그 8명의 선수만으로는 경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네. 이제부터 용병을 지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병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배지팀이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여러분. 나는 자, 너의 자, 영원한 해서. 형제야. 너는 나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잠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아있는 세 번 세트도 다섯 개의 트랙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두 개의 트랙은 여러분들 중에서 두 분을 각각 선별해서 네.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키보드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키보드. 와, 우선, 예? 그럼 우선 잠시만요. 우선 우리 팀부터 뽑을까요? 왜냐면 네, 다우 팀부터. 제가 빨리 빠지고 싶어서요, 좀. 네, 아 그러면. 아, 좀 민망해서 지금 우리 팀에게. 아 일단은 누구 대신에 들어가죠? 누구 대신에? 일단은 블루 팀에서 제일 잘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김대겸부터 빼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네. 역전이 나온다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다우 팀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우 팀 블루를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철저하게 잠시만 알아서 하자. 네. 철저하게 제 팬을 뽑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 팬. 네. 나오세요 1층으로. 1층으로 오세요. 1층으로 나오세요. 오세요. 예, 네, 오세요. 자, 그리고 네. 2층에서 한 뽑았으니까 1층에서 한 명. 자, 우리 잠깐만. 우리 알았어요. 어, 친구들 열정은 알겠는데 우리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알아요. 하고 싶어? 참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심 방송 많이 하는 친구예요. 14살이요? 카트 뭐야? 장갑 무슨 장갑? 별 장갑. 잠깐만, 카트라이더 시즌 제로 우승한 선수, 우승한 팀은? 아는 사람! 오케이. 어디? 어, 뭐라고? 다시, 아니야. 1층에서 볼게요, 1층에서. 아, 나 좀 뒤에서 갈게요. 서한 퍼플 모터 스포츠. 거기 에이스? 박인재, 이은택. 나오세요! 아, 정말 리그 잘 챙겨보신 분인가봐요. 네. 저희는 그럼 아까 2층에서 내려오신 분 한 분이랑, 이쪽 한 분이랑. 아, 올라오시죠. 네. 네. 이 두 분을 다 모셨고, 이분 잠깐 모셨고. 자, 근데 베이지 팀 역시 이제 용병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다우 팀이 네. 워낙에 고수의 이 향기가 느껴지는 두 분을 모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우리 조현진 팀장님과 제가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네. 네. 자, 어떤 분, 강력하게. 누구? 조현준 선수, 예,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모시고 오세요. 조현준 선수 평소에 여자 좋아하잖아요. 네? 여성분. 잠시만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출 가능합니까? 아, 뭐 선출? 왜 이래요? 네. 배치팀 지고 있는데? 조현준 선수, 네. 여성분 한 분 모셔요, 우리. 그럴까요? 혹시 여성분 하실 분 잠시만요, 계신가요? 우리 여성분. 우리 여성분. 여성분. 조현준 선수가 가서 세레나데 한번 해드려요. 자. 카트라이더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급이요? 저 만렙인데. 자, 일단 만렙이시면은 자신 있으십니까? 이길 자신? 네, 있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성 유저분으로. 현준 선수가 손잡고 계세요. 자리하시고요. 자, 한 분 더 골라주십시오. 한 분 더. 위험하시니까 조금만 위험하시게 여러분들 자주 가세요 여러분들. 자, 키보드 가지고 오신 분. 아, 너무한다. 근데 원래 백지 응원하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다오 응원하고 들어왔어요? 백지? 아까 다오 할 때도 했잖아요. 근데 뭐 아까 나올 때도 막 이렇게 안 했어요? 나 싫어해? 아, 싫어해. 나 칠 때 뽑아. 김대겸이 좋아요, 정준이 좋아요. 나이스. 나오세요. 라고요? 나 못 들었어. 자, 모셔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팬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인데. 아, 그럼요. 인터뷰를 일단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서 온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서구에서 온 김동원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카트라이더를 처음 접한 때가 이제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2004년입니다. 2004년? 네. 10년 전에?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네. 네. 그때 리그가 한창일 텐데 혹시 이제 카트라이더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혹시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누구예요? 그때 리그를 잘 안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김대겸 화이팅 아까 뭐였어요? 그냥 한 거지. 그럼 옆에 분도 한번 만나볼까요? 옆에 자기소개 먼저. 충북 청주에서 온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한상현. 네. 네. 한상현 군은 일단은 나이가 오래
19살입니다. 19살. 그러면 카트를 언제 접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언제 접했어요? 3년 전에 접했습니다. 3년 전에? 네. 3년에 뭐 계기가 있을까요? 카트라이더 접한 계기? 카트라이더 리그를 보고 접했습니다. 아, 그때 누구의 플레이를 보고? 그때 15차에서 유영혁 선수 플레이 보고. 이야, 정확하게 숫자를 딱 찍어서 15차에서 유영혁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그럼 오늘 경기는 좀 자신 있는데 김대금 선수 대신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럼 아, 내용이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유영혁 선수가 혹시 빠지고 제가 들어가도 자신 있어요? 네. 아, 네. 왜 이렇게 고민해? 왜 이렇게 많이 필요 이상으로 고민해? 아니, 필요 이상으로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대신에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영영님이 더 낫지 않나? 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건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근데 배치 팀도 한번 만나봐야 되는 것이. 그런데 뽑고 봤더니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세요, 무대 위에서. 아시는 분이? 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 먼저 자기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네, 어디서 온 누구? 경기도 공포에서 온 유정숙이라고 합니다. 유정숙 씨. 아, 또 여성 유저들이 특히나 그 카트라이더를 또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카트 하신 지? 저 2007년에 2007년 차 유저죠? 7년.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친구에서 가장 오래 만나본 남자는 몇 년 만나봤어요? 카트보다 오래 만난 남자는 없죠? 그렇습니다. 카트라이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오늘 누구 대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배치 팀, 아니 본인 보기에 누구 대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4명의 선수를 좀 봤잖아요. 대신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치에는 조현준, 유임덕, 김경환, 전대웅 이 4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누구 대신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임덕 선수. 괴물 유임덕이 약간 요즘에 쇠퇴했어요. 네. 유임덕 선수 대신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어서 자신의 키보드 들고 오는 것이 일단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신의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왕십리에서 사는 문화놈이라고 합니다. 이 왕십리 지역의 자랑. 왕십리 돼지고추장 진짜 좋은데. 일단 죄송합니다. 제 취향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고프신가봐요. 많이 시장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경기 쪽 한번 지켜보셨는데, 네. 일단은 10년의 이 카트 역사상 가장 기억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경기도 상관없고 카트도 상관없고 어떤 장면이 있다면? 그 몇 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태환 선수가 마르세유턴에서 1등한 거. 김태환 선수의 장면도 참 기가 막혔죠. 네, 그 당시에는 스핀턴이라고 불렸던 기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대단한 선수였죠. 근데 오늘 지금 일단 배치팀에 4명의 선수 봤잖아요. 네. 누구 대신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덕 선수가 원래 엄청 잘하는 선수로 기억하는데, 네.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실력이에요, 실력. 유인덕 선수가 본의 아니게 지금 빠지게 생겼는데, 일단은 조현준 선수가 본인이 빠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인덕 선수가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께 한번 의사를 여쭤볼까요? 네, 어떻게 일단 유인덕 선수를 강추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빼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유인덕 선수. 아주 칼같이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궁금한 게 키보드를 들고 오셨잖아요. 오늘 뭐 할 줄 알고 키보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집 키보드가 고장나가지고 동생 거 빌려서. 그러니까 왜 들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셨죠? 네, 다음 주에 오프라인 한번 나가보려고 연습하려고. 카트라이더 차기 리그에서 볼 수도 있는. 네, 차기 리그가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임덕 1세트예요? 2세트예요? 언제 나올 거예요? 네? 1세트에 2세트에 나올 거예요. 무한부스터 아이템 팀전 둘 중에 어떤? 저 스피드 나가고 싶어요. 그럼 무한부스터로? 무한부스터로. 그럼 무한부스터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템 팀전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남자친구보다 오래 사귀었던 카트라이더를 위해서 일단 아이템 팀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배치팀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비 선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그럼 이 근데 두 분도 굉장히 좀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팽팽하지 않아요. 저한테 기속말 했어요. 저기 두 분 유명한 길드 소속인데. 그래요? 저한테 기속말로 질 것 같은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배치가 약간 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분위기가 도리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대로 흘러가게 될지. 이 네 명의 선수도 역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오팀과 배치팀의 그 운명을 건 이 유저들의 힘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박수와 함께 선수와 함께 이 유저분들을 포스로 모시겠습니다.